그거 암? 옛날에 이렇게 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한 요쯤에서 떨어지잖아? 이거 죽었었다? 이렇게 죽는 버전이 있었어. 아야야, 버그가 아니라 의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얕으니까 플레이어가 그 얕은 물에 떨어질 때는 이제 바닥에 닿잖아. 그때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게 하는 거임. 지금 뭐 그냥 한 칸짜리든 얇은 물에도 그냥 있으면 살죠? 이렇게 얇은 물에도 여기 딱 떨어지면 여기 살잖아, 그치? 그딴 거 없던 시절이 있었어. 그 위키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지금 1.4.4에 모든 깊이의 물은 이제 모든 추락 피해를 무효화합니다, 이런 업데이트 내역이 있거든? 그러면은 1.4.4 전으로 가면은 데미지를 잇는다는 뜻이지 않을까? 지금 한번 들어가볼까? 1.4로 가볼게요. 1.4 가보자, 과거로. 자,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타임머신 귀여웅. 야, 이거 연출 괜찮다. 타임머신 오작동암. 런처조차도 안 켜지는데요 이제? 어, 노. 이게 베타 버전은 또 돼요? 뭔데 이거?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내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겠지? 아, 명령어! 이게 채팅창이 없어요! 안돼! 서바이벌로 들어가자. 자, 여기 한번 떨어져보자고. 여기에 모래에서 왜 흙소리 나냐고? 그러느니 하세요. 여러분 이거 10년도 더 된 버전이야. 이거 한번 해볼게. 봐봐. 물은 날 지켜줄 수 없어. 과거의 물은 날 지켜주지 못했음. 다시 한번 가보자고. 북한? 북한 모르겠다. 어? 북한 되네. 북한 되네. 북한은 날 지켜줘.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지 않아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지. 이 물조차도 날 억가하던 시절이었어. 물이 한 칸이어도 죽었다. 어, 근데 더 각오로 가면은 안 죽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 각오로 한번 가볼까? 베타 1.0으로 가볼게요. 어, 자고로 이때 달리기가 없어요. 이때 달리기가 없어서 걸어댕겨야 됩니다. 헛? 데미지 입네? 원래 안 입었던 시절은 없었던 것인가? 그거는 제 기억 왜곡인 걸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파 버전으로 가보자. 우후! 데미지 입네? 과거에 한 칸짜리에 안 죽는 버전은 없었던 걸로. 이땐 그랬어. 한 칸짜리로는 날 보호해주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한 칸 따위 날 방어하지 못하던 시절.